24번 문제입니다. 자, 묽은 질산이 칼슘과 반응했을 때 발생 기체는 무엇인가 했습니다. 우리 육류 위험물의 질산은 진한 질산이고요. 묽은 질산은 위험물 아닙니다. 그래서 질산 HNO3와 칼슘이 반응을 했습니다. 칼슘. 이때 질산은 묽은 질산이라 칼슘과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CA가 칼슘이라는 금속이 수소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NO3라고 하는 질산기를 가져가면서 얘한테 숫자 2를 붙이겠죠. 얘는 질산칼륨이라는 물질이 되고 남는 건 뭡니까? 수소가스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NO3가 총 2개 있고 H 2개 있으니까 이 앞에다가 2를 곱하면 반응식 완성할 수 있죠.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입니다. 답은 3. 25번 문제는 소화기와 주된 소화효과가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자, 포는요. 포는 질식소화입니다. 할로겐 화합물은 억제소화고 탄산가스가 이산화탄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얘는 질식입니다. 분말 또한 질식이라서 답은 4번이 되고요. 26번에는 인화점이 70도씨인 이상인 사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소화 난이도 등급 1의 5개 탱크 저장소입니다. 물론 지중 탱크나 해상 탱크를 제외한 일반적인 5개 탱크를 말하는데 소화 설비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세 가지 있거든요. 5개 탱크 중에 소화 난이도 등급 1이다. 자, 이 경우에 유황만을 저장한다. 이때는 물 분무 소화 설비입니다. 인화점 70도씨 이상을 저장한다. 물 분무 소화 설비 또는 고정식 포 소화 설비. 두 가지고요. 그 외의 것은 고정식 포소화설비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여기에 속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물 분무 소화설비 있습니까? 고정식 포소화설비 없죠? 답은 2번의 물 분무 소화설비다. 27번에는 Na2O2 제 이름은 과산화 나트륨 제1류 위험물이고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죠. 얘랑 반응해서 6류 위험물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Na2O2가 물과 만난다면 나트륨은 수소를 밀어내고 OH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발생합니다. 과산화 상태가 산소가 되어서 나트륨 두 개니까 여기 2 넣어주고 수소 두 개 만들었습니다. 산소 세 개인데 여기 두 개, 두 개, 네 개니까 0.5를 주죠. 그 다음에 Na2O2가 CO2를 만났다. 그럼 Na2CO3라고 하는 탄산 나트륨 만들어지면서 역시 산소 발생합니다. 나트륨 두 개, 두 개. 탄소 한 개, 한 개. 산소 네 개입니다. 여기는 다섯 개니까 역시 0.5를 곱해주고요. 하나 더. Na2O2가 아세트산을 만납니다. 그러면 나트륨은 수소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CH3COO 뒤에 나트륨을 붙이고
수소하고 저기 산소가 결합되어서 H2O2란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나트륨도 여기 두 개니까요. 이것도 앞에 2를 곱하면 전체가 두 개 되기 때문에 2를 만들어줘서 수소 두 개와 산소 두 개 하면 딱 맞게 되겠죠. 이름은 초산 나트륨. 과산화 수소. 얘가 뭔데요? 육류 위험물이겠죠. 따라서 과산화 나트륨은 뭐랑 반응하면요? 초산 혹은 염산, 질산, 산과 만나면 육류 위험물을 만들어낸다. 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아세트산, 초산 같은 말입니다.